한동훈 검사장이 좀 법상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입니다. 억지. 아무리 뭐 정치 공세라고 하지만 법사위 회의를 이런 식으로까지 끌고 가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돼요. 그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발언 자체가 야당 의원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발언 아닙니까? 무슨 정도까지냐고. 한동훈 검사가 야당 의원과 소통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분은 마치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비호한다. 또 무슨 비호 안 해요? 뭔 비호를 해요? 한동훈 그 검사장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이제 증언하겠다.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좀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주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기도 하고 관련 참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이든 아니든 또 원하든 아니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수사 중인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우리 법사위의 이 증인 문제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한동훈 검사장의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우리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도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야당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죠. 어디 어디 압수수색을 했고 어디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비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렌식을 못한다 핸드폰 지금 수사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못 부른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송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향을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입니다. 억지. 아무리 뭐 정치 공세라고 하지만 법사위 회의를 이런 식으로까지 끌고 가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 법사위 하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상 기밀이든 피의사실이든 그 김도읍 의원님이 요청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김도읍 의원이. 그 마지막 발언에서 우리 법사위 발언 때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검사장 문제는 모든 언론에 오랫동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검사가 관련돼서 수사협조를 안 하고 자기가 무죄면 결백하면 수사협조를 해서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을 그 휴대폰 비밀번호도 얘기 안 해주면서 그게 수사를 방해하냐. 이게 언론에도 매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공무상 기밀이고 무슨 피의사실 공표입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이렇게 법사위에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일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할 말이 있다면요. 이미 언론에 대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과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발언 자체가 야당 의원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발언 아닙니까? 그거? 아니 박대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박대출 의원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 막힌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우리 법사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하시죠.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항변하실 수 있는데, 그 예,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을 변호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자가 전화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올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우리 박대출 의원이 그 언론 보도를 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연해서 얘기한다거나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말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도 계셨어요. 제가 굳이 그 발언까지는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당 됐다고 야당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정쟁 국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쟁,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실체 없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제발 정책 국감하고 정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수진 의원께서 뭐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한동훈 의원이 야당 의원과 한동훈 검사가 야당 의원과 소통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분은 마치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비호한다. 또 무슨 비호 안 해요? 뭔 비호를 해요? 이러한 대국민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 표명을 좀 해주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거 유감 표명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예. 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 의사를 또 충분히 들어서 증인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할 때는 그 정도 의사나 확인을 그리고요 이게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뭐 이제 법사위에 나가서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채택을 하자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뭐 법사위 국정감사가 무슨 소원 수리하는 데도 아니고. 뭐 이전서부터 주장해 오셨던 거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당에서 여러 의원들 이야기한 걸 금방 위원장님께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동훈은 소원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한동훈은 증인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 시켜드렸잖아요. 예.
한동훈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나온 사람이 아니고. 검찰 조사를 받고 합시다, 우리가. 야, 그, 마무리 해주세요, 그냥. 네, 그만하시죠. 지난번 법무부 사전 방송에서 승리의 장관이 사실상 도발을 해버린 거예요. 네? 아니, 수사장은 보고 안 받는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이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언론에 이별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입점되면 한동훈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오늘 거주당인 겁니다. 자, 예. 두 분 간사님들께서 좀 더 논의를 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데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